좋아? 네. 친구가? 한마디. 야호.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 이제 색깔 무슨 날인지 알아? 몰라. 야 인마 이리 와봐. 진짜야? 어? 야 너 그럴싸하다. 이리 와. 좋아. 자 오늘은 아주 맛있게 만들었다 라는 표현이야. 곰돌 너 요리 잘하니? 라면만 잘했거든. 어머 라면도 요리니까 요리 잘하는구나. 그래서 잘 만들었다 맛있게 만들었다는 표현이야. 잘 들어. 做得很好吃.做得很好吃.好吃는 무슨 뜻인지 알지? 맛있다잖아. 아 그렇지. 그거 앞에 헌이 붙어서 매우 맛있다 되는 거 알고 있지? 아 이츠 질리셔스. 맞아. 그러니까 요리는 하다 음식을 만들다 때 만들다 쪼 해서 정도보가 더很好吃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做得很好吃 하면 맛있게 만들었다는 뜻이래. 做得很好吃. 다음에 누가 네가 라면을 끓여줬는데 먹는 사람이 做得很好吃 안 하면은 혼내. 알았지? 혼내기는 지금 라면 두 개 더 사오라면 됐지. 왜? 더 먹을 수 있잖아. 에이 그게 아니고 네가 끓여줬는데 먹는 사람이 맛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너가 기분이 좋잖아. 안 그래? 먹는 건 다 되는데 맛없어도 먹어 나는. 반은 불러야 되잖아. 에이. 2차 중을 유지하려면 먹어야 유지한단 말이야. 여하간 맛있게 만들었다는 쪼더헌하우츠리 알겠니? 에휴 그래 쪼더헌하우츠 그래 안녕. 하우츠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비법 하나 알려줄게. 아 집에서 그 남는 그 소주나 그 와인 있잖아요. 한 컵씩만 넣어요. 그러면은 라면이 쫄깃쫄깃해져요. 너무 맛 빨리 받아 적어. 빨리. 와 곰돌이 얘기했어. 아 빨리 받아 적어. 아 한 숟 두 숟갈 넣으면 취해서 라면 먹냐. 술국이에 술국. 알았죠? 나 한 숟 한 숟가락. 오케이. 빠이빠이.